아주 불쾌할 뉴스입니다. 지난 1일 술집에서 아무 이유 없이 종업원들을 폭행해 물의를 일으켰던 하나그룹 김승연 회장 셋째 아들 김동순 씨 기억하실 겁니다. 그 김동순 씨가 또다시 폭행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술자리에서 대형 로펌 변호사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직민 기자입니다. 지난 9월 서울 종로의 이 칵테일 바에서 김앤장 소속 신입 변호사 10여 명이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김동선 씨가 이 자리에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술기운이 오르자 김 씨는 변호사들을 향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냐, 허리 똑바로 펴고 있어라 등 거친 말을 쏟아냈습니다. 김 씨는 몸도 제대로 못 가눌 정도로 만취했습니다. 부축하는 남자 변호사 뺨을 때리고 여자 변호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든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만취난동으로 무리를 일으킨 뒤 하나그룹을 퇴사한 상태입니다. 김동선 씨 관련 만취난동 보도가 나와가지고요. 술드시면 안 돼요. 술드시면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하는 거군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했습니다. 주점 종업원 진술을 확인했지만 시간이 많이 지나 CCTV는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술집에서는 현재 그 폭행한 현장은 목격하지 못하고 좀 약간 소란이 있었다. 그 정도까지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동선 씨는 오늘 하나그룹을 통해 피해자를 일일이 찾아가 사죄하고 싶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당시 상황은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술로 인해 반복되는 문제는 상담과 치료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